네, Basic Grammar in Use 54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과에서는 이제 오형식 문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오형식 문장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to 부정사를 이용한 오형식 문장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I want you to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나는 당신이 뭐뭐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 문장 한번 볼까요? I want you to come with me. I want you to come with me. 그러면은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나 여기서 보면은 you가 목적어고요. 자, to come with me가 목적보입니다. 자, 목적어가 오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나는 네가 오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오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은 이 목적어 이걸 목적어로 하고요. 그 다음에 to come with me를 목적 보라고 합니다. 보라는 말은 도와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도와주는 말, 즉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원하는데 네가 뭐 하길 원해요? 자, 나와 함께 오는 것을 원하는 거죠. 자, 오는 사람은 you고 원하는 사람은 나죠. 그죠? 그래서 이 to come의 의미상의 주어는 you가 되겠습니다. 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오형식 문장이라고 그래요. 목적어와 예, 주어, 동사가 있고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이런 순서대로 오는 문장을 뭐라고 하냐면은 오형식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I want you, I don't want you, do you want me? 이런 말로 시작하는 문장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you have to come with me. 너는 나랑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은 나는 네가 나와 같이 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자, listen carefully. 주의 깊게 들어라. 나는 네가 주의 깊게 듣기를 원한다. I want you to listen carefully. 자, 세 번째, please don't be angry. 화를 내지 말아라. 나는 네가 화를 내기를 원치 않는다. I don't want you to be angry. 자, 나는 네가 화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화내는 사람은 너가 원하는 거죠. 너가 화내는 거죠. 자, should I wait for you? 제가 당신을 기다려야 될까요? 자, 당신은 do you want me? 내가 당신을 기다려 주기를 원합니까? 자, 내가 당신을 기다려 주기를 원합니까? 목적어, 목적보호죠. 자, don't call me tonight. 나한테 오늘 밤 전화하지 마세요. 이 말은, 자, I don't want you to call me tonight. 오늘 밤 나한테 전화하기를 원치 않는다. 전화하는 사람은, you가 전화하는 거죠. 오늘 밤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은 you가 전화하는 겁니다. 목적어가 전화하는 거죠. 자, 그 다음, you should meet Sarah. 네가 세라를 만나길 원한다. 그러니까, I want you to meet Sarah.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문장을 완성하시오. 그랬어요. 자, come on, let's go to the movies. It's a good movie. okay. 자, 어서. 우리 영화 보러 가자. 그것은 좋은 영화야. 그랬더니 한참 망설이더니 오케이 그랬습니다. So then persuaded me to go to the movies. Then은 나를 설득했다.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고 설득했다. 설득당한 거죠. 자,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은 내가 가는 거고요. 설득한 사람은 then이 설득한 겁니다. 그 다음, I wanted to get to the station. 나는 정거장에 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Where's the station? 묻고 있죠. Turn left after the bridge. 다리를 건너서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그랬어요. 한 여자가 나한테 말했다. Me to turn left. 왼쪽으로 돌아가라고 다리를 건너서 after the bridge. 그래서 자, 왼쪽으로 돌아 건너가는 사람은 내가 건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말한 것입니다. 자, Brian was sick. Brian은 아프다.
advised 나는 이제 you should go to a doctor 라고 이제 충고를 하죠. 나는 충고했다. Brian에게 him to go to the doctor. 자, 병원에 가라고 충고했다. 병원에 가는 사람은 him. 자, 충고한 사람은 I 이렇게 되죠. 자, Linda had a lot of luggage. 자, 린다는 많은 짐이 있다. luggage는 셀 수가 없어요. 짐을 가지고 있었다. Can you help me? 나 좀 도와주실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부탁한 거죠. She asked me. 나한테 부탁했죠. To help her. 그녀를 도와달라고 나한테 부탁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림. 자, I'm busy now. Come back in 10 minutes. 나는 바쁜데 10분 만에 돌아와라. 10분 안에 돌아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I was too busy. 나는 너무 바빴어. To talk to Tom. Tom하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Tom에게 I told him 10분 후에 돌아오라고 말했다. Come back in 10 minutes. 10분 만에 돌아오라고 말했죠. 그에게 말했죠. 뭐 하라고? 자, 10분 만에 돌아오라고. 말한 사람은 내가 말한 거죠. 자, Can I use your phone? 내가 네 전화기를 사용해도 되겠니? Of course, 물론. 자, 나는 전화하기를 원했다. Make a phone call. 전화하단 말이죠. 자, 폴은, 폴이 나에게 허락해 줬죠. 나에게 뭘 하는 걸 허락해 주냐면 use his phone. 그의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동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사역동사는 목적 보호로 to 부정사를 쓰지 않고 이와 같이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자, 사역동사 종류가 뭐가 있죠? 사역동사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let 뭐뭐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ake 뭐뭐가 뭐뭐 하도록 하게 하다 이런 말이 있고요. have 시키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 뒤에는 뒤에 이제 목적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역동사라고 읽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목적어 투부정사, 자, 목적 보호로 투부정사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을 씁니다. 자, Sue is going to call me later. Sue는 나중에 나한테 전화할 예정이다. 나는 그녀한테 7번 문제 볼까요? Don't call before 8 그랬어요. 나한테 말했어요.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I told her to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not to call이라고 하죠. Not to call before 8. 자, 8시 전에는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to 부정사의 부정은 to 앞에 not을 씁니다. 그렇죠? 그녀, 목적어죠? 요게 목적 보호로서. 전화하는 사람은 그녀죠? 네, 전화하지 말라고 할 때는 to 앞에 not을 붙입니다. 자, Anne's mother taught. Do you play the piano? 피아노 치십니까? Yes, my mother taught me.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자, Anne의 엄마가 자, Anne에게, her, 그녀에게 to 가르쳐 줬죠. 뭐 하는 걸 가르쳐 줬냐면은, 자, 피아노 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녀가 피아노 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은 그녀고요, 가르친 사람은 Anne의 엄마가 되겠습니다. 자, 54.3번. 아래의 동사, 이것을 이용해서 to 부정사 혹은 동사의 원형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1번. Please stay here. 여기에 머무르세요. I don't want you to leave yet. 나는 당신이 빨리 떠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Yet. 이미, 벌써. 이런 말이죠. 벌써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두 번째. I didn't hear what she said. 나는 그녀가 말한 것을 듣지 못했다. So I asked her. 그녀에게 부탁했다. 네, 다시 반복해서 말해달라고. 그래서 to repeat 이렇게 되죠. 그 다음 should we begin 시작할까요? No, let's 좀 기다립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let's wait a few minutes. 몇 분 더 기다려 봅시다.
자, less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죠. ask 목적어 to 부정사. 자, 목적어에게 뭐뭐 하기를 부탁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4번. Are they already here? 그들은 이미 여기 있습니까? 여기 도착했습니까? I expect them. 나는 기대한다 또는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훨씬 더 늦게 도착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to arrive 이렇게 됩니다. 자, expect는 기대하다 또는 그렇게 생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훨씬 더 늦게 도착할 거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5번. Kevin's parents didn't want him. 자, 케빈의 부모님들은 그가 뭐뭐 하기를 원치 않는다.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다. To get married. 이렇게 되죠. Get married는 결혼하다 이 말이고요. 자, 결혼하는 사람은 그가 결혼하는 거죠. 그가 결혼하는 것을 자, 부모님들은 원치 않았다. 자, I want to stay here. 나는 여기에 머무르기를 원한다. You can't make me. 당신은 내가 너와 함께 go. 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go.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make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 보호로서 동사의 원형을 목적 보호로 씁니다. Is it your bicycle? 그것은 너의 자전거입니까? 그것은 너의 자전거니? No, it's John's. 그것은 John의 것이야. He let 이게 사역동사죠. He let me borrow it. Borrow it. 그것을 그는 허락했다. 내가 그것을 빌리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자, 이렇게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Rachel can't come to the party. 레이첼은 자, 파티에 올수 없다. She told me. 그녀는 나한테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파티에 올수 없다고 말했고 어느 것이 될까요? 그녀는 나한테 말해달라고. 그쵸? 자, she told me to tell. 자, 그녀는, 레이첼은 파티에 올수 없다. 그녀는 너에게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런 말이죠. 전해달라고 말한 거죠. 자, 9번 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자, 마실 것좀 드시겠어요? Would you like me? 당신은 내가 to make 이렇게 되죠. Would you like me to make some coffee? 커피 좀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내가 커피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십니까? 이런 말이죠. Kate doesn't like me. Kate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What makes you? 사역동사죠.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했냐? 그래서 생각하다 think that 그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냐? 자,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4과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